안녕하십니까. 천주교인 모임 대표 이재성입니다. 사실은 여기 저 천주교 신자가 계신지를 모르겠는데 천주교 완전히 공산화돼가지고 지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문재인이 절대 정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 천주교의 신부 중에서 공산당 앞잡이가 된 지금 좌경화된 신부들을 보면은 호남에서 많습니다. 왜 많으냐? 여러분 남로당들이 제주에서 4.3 사건 1948년 일으켜가지고 많은 그 남로당들이 거기서 군과 격전 중에 죽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또 군에 그 남로당 프락치가 들어가고 군을 상사를 죽이고 하는 사건이 바로 여순천 반란 사건이죠. 그렇게 해서 숨어서 한을 갖고 있던 사람들. 또 6.25 때 공산당 앞잡이 하다가니 북한이 북으로 가니까 바로 처형된 사람들 가족들이 한을 품고 살다가 그 한을 품은 그 쉽게 보면 공산당 가족들이 1980년 여러분 잘 아는 5.18로 나와서 한풀이를 했습니다. 그 무기구를 틀어서 아무나 총질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북에서 또 지원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군사정권에 다 숨어들었습니다. 어디로 숨어들었느냐? 신부들은 성당으로 숨어들어서 거기서 바로 좌익활동을 하고 일부는 학교로 숨어서 전교조가 됐습니다. 1989년에 전교조가 합법화됐죠. 그다음에 일부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평화시장이라든가 가발공장이나 들어가서 바로 노동자를 공산화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1995년에 바로 김영삼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 민노총입니다. 이 전교조 민노총 그다음에 정의교원 사제단들이 김대중 노무현 때 파이를 완전히 키웠습니다.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렇게 키워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때 여러분 잘 아는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걸린다. 광우병 폭동을 일으켜 서울 광화문 한복판을 100일간 무법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항복을 했죠. 나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노선으로 한다고 항복을 했고 그게 바로 광우병이 없다. 이렇게 발명돼서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되니까 제일 먼저 갖고 나온 게 여러분 국정원 댓글 사건입니다. 국정원에서 안보를 위해 댓글을 다는데 약 14만 개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180개 정도가 이 민간에 대한 그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 중에 정치와 관련된 건 14개뿐이랍니다. 그 14개 가지고 국정원 해체 박근혜 퇴진 외치면서 난리를 냈습니다. 2011년부터인가 12년부터인가요?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에 2014년에 여러분 잘 아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죠. 여러분들 여행가다 해상교통사로 죽었는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씌웠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민노총, 전교조, 그 다음에 정의군 사제단, 그 외에도 공무원 노조, 이런 좌익 핵심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면서 결과적으로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정권을 줬습니다. 정권을 쥔 뒤에 이해찬이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20년 집권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완전하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4년 동안에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60년, 70년 동안 나라 빚이 500조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500조는 어디 갔느냐? 여러분 잘 아는 현대자동차, 포항 제철공장, 정유공장, 고속도로 다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4년 동안에 1년에 100조씩 빚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처먹어버렸습니다. 이런 끌어내다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통 터지죠? 이름이 죽을 거랍니다. 그런데 자리 내놓겠습니까? 이준석이가 됐다고 환호하는데 이준석이가 정권 뺏어올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요새 뜨니까 여러분 윤석열이 잡아놓겠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지금 저놈들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내년 3월 9일 정권 교체요?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저놈들은 30년 한을 품고 대드는 놈들이다. 목숨 걸고 대드는 놈들이에요. 제 586이라는 인간들, 주사파, 운동권이라는 인간들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성도 성도 바로 공산혁명에 이용하는 인간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지금 정권 호락호락 내놓고 왔습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국민혁명당이 생긴 겁니다. 국민혁명당은 목숨을 걸고 문재인 끌어내고 5.18 좌파 세력 척결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혁명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국민혁명당은 무슨 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내보내게 때는 아니라 문재인 끌어서 대한민국 지키기 위한 당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